갑시다 호로 갑시다 호로 갑시다. 결혼을 왜 했어요? 애기 생겨서. 사주도 안 보고 결혼했어요? 아는 가지 말라 했는데도 갔어요. 애기 때문에 갔어요. 아니? 네 고집 때문에 갔겠지. 물을 점사라고 했다고 해서 호응해달라는 뜻은 아니지만 네. 대답을 크게는 좀 해주셔야 돼. 네. 그렇죠? 네. 아마 선생님들도 스트레스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네. 유튜브 찍은 선생님들 다 스트레스 받으실 거야. 네. 그냥.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네.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면 눈물이 난다 그랬지 가슴 속에서. 네. 짜증이 나고 네. 언니가 지금 딱 그래요. 맞아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맞아요. 막 울고 싶기도 하고 네. 내 인생이 이거 지금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네. 그냥 막 울고 싶다도 막 두드러 부시고도 싶고 네. 갔다가 누굴 짓두르고도 싶고 맞아요. 갔다가 솔직히 네. 내 집에 들어가고도 쉽지도 않고 맞아요. 지금 네. 그리고 바깥에 가더라도 내가 바깥에서 혼자 앉아서 커피 마실 자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 누구랑 같이 커피 마실 사람이 없다는 거 맞아요. 나를 위로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 네. 그게 너무나도 슬퍼 지금 맞아요. 왜? 지금 내 마음이 솔직히 네. 숨을 쉬어서 사는 거지만 살고 싶지가 않다는 거 맞아요. 죽어버리고 싶다는 거 그냥 죽지도 못해요.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야 맞아요. 그냥 약 먹고 죽기에는 너무 내가 무섭고 네. 뛰어내리기도 너무 무섭고 네. 또 그리고 애들을 두고 내가 죽기에는 네. 책임감이 너무 없고 네. 그런데 애들 하는 것도 보면은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또 내 신랑이랑 살았던 인생에 너무나도 나의 수치 수모 네. 네. 아,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그냥 대나 입에서 나온 대로 해도 되죠? 해도 됩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도 성관계를 하잖아요. 네. 언니는 성관계를 가진 게 아니라 폭행을 당한 거예요. 맞아요. 그쵸? 네. 너무 추억스러웠을 거예요. 그 이후로 엄청 하기 싫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폭행을 당했을 거라고. 네, 맞아요. 맞아. 네. 그게 언니 가슴에 네. 너무나 정말 치욕적인 남아버린 거야. 네, 또렷이 기억해요, 그날을. 그쵸? 네. 어떻게 하니? 이걸 어떻게 지울 거야? 어?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머릿속에서 안 지워진 것도 있지만 머리가 미친 것처럼 빙빙 돌고 있어 지금. 네. 머릿속이. 네. 이 생각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 네. 항상 나쁜 생각을 나도 모르고 기억을 해서 그 생각을 자꾸 내가 반복을 시켜주고 있어. 맞아요. 그게 미친 난 더 힘들게 하는 거야. 차라리 쿨하게 애들만 보고 있자. 그러면 좋겠는데 네. 그게 안 돼. 지금. 맞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나 나이 모르겠어. 지금 이따 나이 물어볼게요. 네. 내가 어쨌든 네. 내 나이 네. 20대 후반에 결혼하신 거예요? 초반에 몇 살 했어요? 24살. 네. 나는 24살을 26살로 봤다. 초반인가 후반인가 네. 했어. 26. 네. 그럼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24살에 결혼해서 네. 26살 때부터 품귀 박산났냐? 응. 왜 그러냐면 신랑이 처음에는 착한 신랑이었다고 그래. 네. 그냥 성실한 거 하나만 믿고 당신이 결혼을 했대. 네. 아무것도 보지 않았대. 맞아요. 인물도 보지 않았고 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저 사람이라면 네. 저 사람이라면 나를 내게 살려주겠구나. 네. 저 사람이라면 나를 유리해주겠구나. 네. 왜? 친정에서 매맞는 인생 살았지 편한 인생 살지를 못했거든 당신이. 맞아요. 어? 그래서 친정 피하다가 도망간 곳이 네. 내 신랑이었단 말을 하는 거야. 네. 근데 내 신랑한테 시집 가다 보니까 네. 친정에 모여서 살았던 것 보다 너무나도 힘든 세월 네. 신랑이 한 번씩 또라이 짓을 하면 본인을 잠을 안 재웠었나 봐. 맞아요. 못 잤어요. 어. 그리고 우리가 추운 겨울에 이불을 덮어야 되잖아. 네. 아, 나 눈물 날라 그러네. 이불을 덮어야 되는데 네. 당신 신랑이 이불을 덮고 당신이 잘라면 네. 이불을 걷어버린다 그래야 되지. 맞아요. 못 자게. 네.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말을 할 거냐고. 맞아요. 혼자 당신은 신랑을 너무 많이 죽였어. 네. 천번 만번을 죽였어. 맞아요. 저 새끼 잠들 때마다 죽일까? 밥에 약타서 죽일까? 아니면 아니라도 돼요. 아니면 아니라고도 된다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감옥만 없다면 범죄란 단어만 없다면 네. 내 저 새끼 이길 수 있거든. 이기고 싶거든. 어. 그냥 한 방이면 죽고 잘 때 콜곡을 잘 때 한 방이면 죽고 싶고 네.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그 세월을 갖다 지금까지 반복하고 살았대. 네. 알아들어? 네. 근데 한번 물어보자. 1년이 돼서 끝났냐 2년이 돼서 끝났냐? 어떤 게요? 신랑하고 끝난 게. 지금 1년도 안 되죠 지금은. 야, 1년이 돼서 끝났냐 2년이 돼서 끝났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좀 나오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사귀게끔 보이지가 않아. 네 맞아. 떨어져서 사귀게끔 보여. 네. 근데 한번 물어볼게. 왜 모든 것을 네. 지가 네. 그 신랑이 눈빛이 네. 한 번씩 또라이 눈빛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뱀 눈에 또라이 눈에 사기가. 어 네. 뱀 눈에 또라이 눈에 네. 옷 다 벗겨놓고 네. 말하자면 네. 사람을 때릴 때 옷 벗겨놓고 때린다 그래야 되지. 네. 딱 그런 쪽의 신랑. 맞아요. 그치? 네.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살았어? 부들부들 떨면서 울면서 살았어요. 아이고. 손까지 떨었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불안증, 우울증이 동반해가지고 정신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친 거예요, 그냥. 그거를 몇 년을 그렇게 보고 살고 잠도 못 자고 환장한 거예요, 그냥. 보면은 그냥 눈물부터 나고 벌벌 떨어요. 그래갖고 한 번은 보는데 눈물이 그냥 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아이고 지금 내 앞에서 뭐하냐? 누구냐? 뭐 초상났어? 뭐하냐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지? 할 정도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악마 같은? 악마 같은? 그리고 저를 죽이고 싶대요. 그래서 한 번은 목까지 들어 올려서 내리치니까 여기가 나간 거예요. 어떻게 하니? 지금 그 당신을 보면 진짜로 있잖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싸대기 있잖아. 싸대기를 후려치고 싶다고 그래야 되지. 그냥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못한 것도 없고 못생긴 것도 없고 근데 당신만 보면은 신랑이 눈이 돌아가. 그리고 왜 이렇게 또 우울증은 왜 이렇게 심해? 고기만 갖다가 하지 말고. 아 네네. 그냥 의심을 많이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네. 뭐 친정 의심하고 했다가 네. 또 친정 개박살 냈다가 네. 혼자 지 혼자 언니 욕했다가 네. 혼자 웃었다가 맞아요. 혼자 뱀 행세처럼 언니 얼굴에다가 침 뱉다가 침 뱉으라 침 뱉 귀에다가 뱉어요. 그러니까 얼굴 어쨌든 네. 그냥 뱀이 뭐 이렇게 기어다니듯이 네. 그런 행동을 막 하게 보여. 맞아 이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맞아? 네, 맞아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 네. 시대 쪽에 부자라고 그러는데 네. 부자고 그러는데 그 젊었을 때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잘은 모르겠는데 있다고는 했어요. 젊은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이분 밖에서 돌아가셨고 네. 밖에서 돌아가셨고 네. 이분 저기 뭐냐 시신 못 찾았다 소리 들었죠? 객사했다는 소리 들었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어, 그쵸? 네. 이분이 혹시 맞아서 갔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한 분이 아니라 네. 세 분이에요. 어머. 그리고 한 번씩 신랑이 춥다는 소리 안 합니까? 집에서 한 번은 누가 있는 것 같다고 왜 갑자기 소름이 끼치지? 이런 적은 있어요, 집에서. 왜 그러냐면, 하나는 맞아간으로 들어오고, 오늘 조상진을 지금 보게 돼요. 네네. 신랑 하는 행동을 봐서. 네. 지금 하나는 조수지라 그래야 되지. 네. 조수지 같은 데에서 하나는 젊었을 때, 한, 그, 20대 좀 못 됐을까? 네. 한 조수지 같은 데서 한번 빠져 죽은 사람이 있고, 네. 또 한번 물어봅시다. 네. 혹시 신랑이 내가 봤을 때는, 네. 남들하고 절대 그, 융화라 그래야 되지, 그를 못하게 보여요. 네. 그리고, 근데, 남들한테는 이중인격을 써요. 맞아. 정말로 천하에 자기 같은 사람 없고 네, 아무게 누구누구는 시집 놓으면 잘 갔다. 와. 저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맞아요. 당신 신랑을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네. 진짜 뭐 이름은 일죠 뭐면 완벽하게 처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네. 그러니까 당신만 또라이가 되는 거라고 맞아요. 친정에서도 내 아들은 아무 일이 없는데 네. 맨홀이 네 잘못 들어와서 내 아들이 그런 거지. 왜 내 아들 탓하냐. 그런 식으로 살았던 삶을 당신이 네, 살았을 맞아요. 거야. 맞아요. 어? 어떻게 살았냐 한번 물어보자. 참고 살았어요. 애들 때문에. 하... 참고 또 참고 그러다가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가까이 참았는데 이러다가는 내가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한번 물어볼게요. 그건 잘 모르겠고. 네. 내가 32살에 네. 31살에 네. 32살에 신랑하고 공이 끊어지라는 수야. 몇 살 때 이혼했어? 지금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어. 야, 몇 살 때 이혼했냐고. 지금 34. 34? 네. 아유, 또 내가 또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비쳤으니까 어쨌든 내가 그때 어쨌든 저렇든 31, 32 아마 무척 힘들었을 거야. 막 제일 힘들었을 때. 그때가 그쵸? 네. 34은 붙여줬는데 아 그건 본인이 헤어지고 나서 힘들었나 했었어. 뭐 어차피 지나간 말 이야기해서 뭐 할 거야. 내가 말 아는 건 내 죄지. 네. 근데 한번 또 물어볼게. 왜 신랑한테 맞은 줄 뻔히 알면서 중독된 삶이었어요? 아니면 이끌린 삶이었어요? 얘 무서운 줄 뻔히 알고 싫은 줄 뻔히 알면서 진작 애들이 아니더라도 진작 떠날 수 있었어 당신. 맞아요. 떠날 수 있었는데 갈 데가 없어서. 예, 갈 데도 없었지만 내가 맞고 사는데 내가 떨면서도 나도 모르게 뭐라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게 맞들려 버렸다 그래야 되죠? 나도 표현을 잘못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길들여진단 말 있죠? 길들여진단 말. 당신이 다 길들여져 버렸어. 맞아요. 어? 그래서 신랑이랑 헤어졌을 때도 당신이 속이 후련하다가 아니라 가슴이 아팠을 거야. 아파요. 그쵸? 지금도 아파요. 나 미치겠어. 아니 그렇게 맞고 그렇게 어? 나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 내 지금 눈에 비치거든? 그 당신한테 욕하고 춤 뱉고 당신 머리끄를 짓듣고 그 다음에 입을 그 추운데 입을 덮고 자려면 못 잡게 괴롭히고 그냥 지금 진짜 폭행이야. 그 막 뱀이 막 기어다니는 그런 느낌. 그렇게 때려놓고 하는 게 폭행이지. 그 네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지만 뭔 말인지 알지. 근데 그런 신랑을 못 잊고 있니 왜? 길들어 너무 오래 길들여진 것 같아요. 맞아. 너 길들여졌어요. 나 좀 써보세요. 내가 점을 보면서 당신 마음이 혹시 이혼해서 이렇게 힘들어서 이혼해서 훈련할 줄 알았는데 지금 어이가 없는 게 신랑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네? 마음은... 아니? 나한테 틀렸단 말 하지 마라. 내가 쿨하게 인정도 잘하지만 아닌 건 아니다. 그치? 다른 남자를 보지를 못하고 있잖아. 신랑만 온통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가슴 속에서. 그치? 내 아들도 지금 아들 있어요? 아니 없어요. 자식? 딸 둘? 네. 내가 아들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해. 근데 한번 물어봐. 이상하네. 이 집에 애기 하나가 아버지 같은 행동을 해요. 큰딸? 왜 아버지 행동을 하지? 그대로 성격이라 그러니까 큰 딸이라서 이제 어릴 때 제가 맞았던 거 그대로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더 소름 끼칠 때가 많았어요. 너무 똑같아서. 그리고 되게 싫어해요 제가. 그래서 엄마를 종으로 생각한다는 거. 만만하게 보죠. 만만해 보는 게 아니라 너 일로 와. 아버지가 하는 행동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맞죠? 애기 하나가. 근데 큰아만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둘째도 그래요. 슬슬.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근데 당신이 더 한심스럽다고. 애들은 지금 얘들 약 먹고 있죠? 언니도 약 먹고 있고 애들도 약 먹고 있고. 그쵸? 근데 정신과에 진짜 보낼 사람은 신랑이잖아. 맞아요.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언니들이 약을 먹고 있으면서 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게 한번 물어보자. 경제력이 딸려서 기다리고 있는 거니 신랑이 좋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니? 경제력. 아무리 경제력이 딸려도 그렇지. 어? 아무리 경제력이 딸려도 그렇지. 그 삶을 살고 싶니? 아니요. 어? 아 어떻게 하면 좋니? 돈이면서도 있잖아. 약 올리고 줬지 그냥 좋게 주지는 않았다는데? 맞아요. 그 약 올리고 주는 돈 있지. 너 기여금은 기여야 되고. 그냥 걔 훈련시키듯 주인이 걔 훈련시키듯 네 기억하면 기해야 되고 너 핥아박으면 핥아봐야 되고 그런 돈 받고 싶어? 아니요. 근데 나 지금 찾아온 이유가 나랑 우리 신랑이랑 도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우리 신랑이 언제 나한테 마음 변해서 올까요? 지금 그거 물어보러 왔잖아. 솔직한 심정이 그렇잖아. 내 말 잘 들으세요. 당신 어디가 전보러 가면 무당이라 그랬죠? 당신 무당 못해요. 당신은 무당이 아니라 허주예요. 알아들어요? 네네 하지 마시고 성의 있는 대답 좀 제발 해주세요. 뭘 받는지를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 초등학교 때 헛것 본 적 있죠? 맞아요. 그쵸? 헛것
한 여섯 번 정도 봤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꿈도 좀 꾼 적 있죠? 많아요. 그쵸? 네. 이런 꿈. 그러나 네. 내 할머니가 네. 우리 할머니가 불리지 못한 할머니가 네. 어? 불리지 못한 할머니가 네. 신으로 둥갑해서 조상 할머니입니다. 네. 자기가 네. 무당이지만 신인 듯 그렇게 행사하는 할머니가 계셨고 네. 또 두 번째는 당신 어머님이 네. 친정 엄마가 네. 확실히 우리처럼 모시려면 확실히 모셔놓고 네. 하시든지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맞아요. 더 신만 건드려 놨어. 그래서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든 삶을 살았을 거야. 맞아요. 그치? 네. 내 집에 사랑 못 받아서 아까 냈잖아. 신랑 타고 도망간 게 당신이었다고. 네. 응? 근데 있지, 시집가고 나서 당신 신랑이 변해버린 거야. 네. 어? 한번 물어볼게. 네. 그거 잘 듣고 성의있게 대답해 주세요. 네. 이거는. 네. 당신 친정 아버지 하는 행동을. 네. 당신 신랑이 똑같이 해요. 친정 아버지요? 예. 모르겠어요. 친정 아버지가 네. 친정 엄마한테 하는 행동을 똑같이 네. 한다고. 우리 아버지는 그러질 않았는데 네. 당신들 안 봤을 때는 네. 엄마한테 많이 했을 거예요.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생각나는 게. 그래서 엄마가 미쳐서 살았을 거야. 반은 제 기억으로는 아빠랑 엄마랑 그렇게 싸워서 아빠 엄마 그만 싸워 이랬는데 아빠가 저한테 다치라고 했거든요. 조용히 하고 다치라고. 예, 그런 말 하냐면, 한번 또 물어봅시다. 아버지하고 연락 돼요? 잘 안 하죠. 잘 안 하죠? 네. 왜 그러냐면, 내 집에서도 힘들었지만, 네. 시댁 가서도 힘들었다고 지금 그러고, 네. 그러니까 언니가 두 번 서름을 끼쳐라. 그 말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네. 내 아버지한테 서름을 끼쳐라. 네. 그 다음에 내 시집 가서 내 신랑한테 서름을 끼쳐라.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어렸을 때 뻔히 아닌 거 알면서, 네. 아닌 거 알면서 내 신랑한테 길들여진 네가 지금 네. 오늘 불쌍하기도 하고 네. 너무나 한심스럽기도 하고 정신병자는 진짜 네 같아. 맞아요. 미안해. 공황장애 약을 먹은 사람한테 당신 공황장애 약 먹지? 공황장애 약은 안 먹고 우울증 약 먹어. 우울증이라 공황장애라 거기서 그거야. 네. 숨이 안 쉬어지니까. 네. 근데 그 약을 먹으면서 그런 신랑을 왜 기다리니? 그거는 있잖아, 집착이고 네. 사랑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경제력 저기가 없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너도 모르게 네. 너도 모르게 그게 네. 돼버린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중독돼 버렸다고. 네. 알아들어?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덕 쪽에 네. 시덕 쪽에서 고모자라고 그러는데 고모자 일찍 돌아가셨다는 소리 들었죠? 네, 들었어요. 그쵸? 네. 이 고모자가 신랑을 가지고 놀아요. 놀아요? 예. 그걸 진작에 좀 알고 풀어줬으면 좋을 엄마. 네. 왜 그랬어요? 한만께 갔다시는데 온만께 갔다는데 시댁 쪽에서는 그러니까 누구 돌아가셨다 이 얘기만 하지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지만 네. 그 사람도 자기가 시집을 가서 네. 너무 힘들었던 삶을 살았답니다. 네. 오늘 조상을 많이 해주는데 살았는데 네. 내 그 친정 오빠들 있을 거니까 시아버지랑 다 그 말하는 거겠죠? 네. 친정 오빠들한테 살을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대요. 네. 근데 시집 가는 사람들은 다 그 슈가 애인하고 좀 애매를 했던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약 먹고 가신 듯 여기 약이 목이 타들어가고 약 냄새가 진동해. 네. 어? 그래서 이 집 사람들이 별로 시댁 사람들이 별로 자기 정신을 살지를 못할 거야. 이게 고모의 한이야. 언니 눈으로 봤잖아. 네. 제대로 사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 네. 어? 다 하나같이 힘들게 산다는 거. 네. 다 하나같이 그냥 어? 보이지만 않지 남이 봤을 때는 행복한 집안이지만 네. 남이 봤을 때는 어? 실제로 까보면 다 썩었다는 거. 언니가 기다린다면 신랑을 언제든지 와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살았다가는 언니 정신병원 입원해서 죽어요. 애들은 희한한 게 당신도 미쳤어요. 정신 차려. 네. 뭐가 미쳤냐면 애들한테 정을 전혀 안 주고 신랑한테만 기다리고 있어. 애들한테 정이 안 가요. 때린 신랑은 왜 기다리는데 그러면? 그 공포스럽던 애들은 안 불쌍하니? 불쌍하죠. 불쌍한데 애들한테 전혀 정을 안 주고 있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죽여, 엄마가 죽여. 어? 당신이 죽여. 그리고 그 미친 망나니는 왜 기다리는데? 기다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기다리는 것 같아요. 마음 한구석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나도 점을 보면서 그렇게 맞고 살았던 네가 네가 되지? 네. 네가 도망가도 어? 네. 멀리 멀리 도망가야 되는데 애들 데리고 네. 뭔 말인지 알아? 네. 멀리 멀리 도망가야 되는데 네. 그거 도장도 어? 찍은 네가 네. 그 막나이를 잊지 못해서 기다린 네가 신형 같다고 어? 또 말해줄 거야? 그냥 말해도 된다 그랬지 나 입에서 나온 대로 네. 같은 행동을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네. 왜 그 잠자리는 왜 기다리는지 한번 물어보자. 너도 빙의 걸렸구나. 이거 제정신을 할 수가 없는 노릇이잖아 이거. 안 그래? 맞아요. 이거 제정신으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잖아. 네. 그치? 네. 너만 보면 싸대기 때려부고 너 신랑도 어떻게 보면 결혼 인생이야. 맞아요. 어? 너만 보면 목자를 하고 싶은 신랑도 결혼 인생이야. 네. 그러면 한 사람이 저렇게 떠났을 때 너라도 굳건하게 한 3년만 마음 굳게 잡아놓으면 그 속에서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않을까? 애들 생 나이 좀 적어봐. 야, 그러기에는 애들이 이제 10대 후반도 아니고 초반이야. 네. 그치? 네. 그러면 네 배로 깐 자식들 네. 너도 잘한 거 없어. 맞아요. 인정머리 하나도 자식한테 주지 않고 전화만 하나도 주지 않고 그러면 얘들은 뭘로 클까? 너도 그러고 너네 신랑이 똑같이 했던 행동 애들한테 똑같이 따라 했잖아. 네. 했잖아 이 X야! 네 지금 어디서 거짓말 치려고 그래? 맞아요라고 했어요. 어? 맞아요라고. 왜? 너 신랑이 너 때리는 거 그대로 보고 애들 때리고 싶디? 때리고 나서 후회했죠. 그래놓고 너 딸이 너 딸이 변하니까 꼴보기 싫어? 너 엄마 말을 안 들어? 너 있지? 눈 돌아가면 네. 너 신랑한테 당해서 눈 돌아가면 네. 너 애들한테 너는 신랑이 너한테 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했어 계속 안 했어? 했어요. 정이 안 가? 그래놓고 신랑 기다려? 야 네가 진짜 빌어야 될 사람 누군지 알아? 너네 신랑이야? 아니 너네 애들이야 애들! 내가 우리 영문 또라이 사장을 예조한 줄 아냐? 애는 애 자기 새끼라면 끔찍이 여겨. 날 장난치면서 내가 그래서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다. 애가 X잖아. 어? 네가 신랑한테 당한 것도 그것도 모자라서 그 도로설 네 똑같이 해. 애들 똑같이 아니 네 신랑 똑같이 해. 너 지금 애들한테 더 하고 있어 하풀이. 더 하고 있잖아. 네. 약 먹여서 뭐 할 건데? 약 먹고서 네 가슴 풀릴 때까지 얘들 때리고 미안하다야? 아니요. 아니? 아니라고? 너 놀린다? 너 그러고 있잖아 지금. 너 그러고 있잖아. 내 할머니가 가르쳐주고 동자가 가르쳐줬어. 저 이모야 애들한테 다 풀이해. 저 이모야 애들한테 똑같이 지가 당했던 거 똑같이 하고 있다고. 아니라고? 맞아요. 그래놓고 애들은 정이 안 가요? 어? 똑같이 해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야, 훗날에 애들한테 빌고 하면 근데 그래 지금은 애들이 너랑 떨어져서 그렇다 치지만 애들 상처는 어떻게 할래? 애들이 훗날에 커서 사회생활 할 수 있으라고 보냐? 왜 니만 생각해? 자리 주면 괜찮겠지? 약 먹으면 낫겠지? 안 나! 약 먹어도 안 난다고 이 병원 안 나고 이 병원 약 먹어도 안 난다고 가슴 상해 남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네가 에미년이야 에미놈이 그랬으면 에미년은 애들을 데리고 몰래 도망가야지 야, 누가 그러더라? 욕하는 거 지겹다고. 두드러 뿌리시는 거 지겹다고. 야, 지들한테 얘기하면 안 욕을 하고 그래! 너 같은 년을 보면 욕 안 하게 생겼는지. 어? 너 애들한테 어떻게 사과할 거네? 빌어야죠. 빌어? 빌어서 해결될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흥분 안 해. 그건 있지. 죽을 때까지 못 잊은 상처라고. 어?